예? 아니, 교촌인데요. 경찰이요? 아, 깜짝이야. 아, 교촌이요. 예. 급하게 왔는데. 예. 전 잘 안 보이네요. 빵빵 한 번만 해주실래요? 혹시 살짝? 아, 잠시만요. 제가 샤우팅 할 테니까. 잠깐만,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걸 어떻게. 예, 잠깐만요. 저기요, 계세요? 거기 혹시 닭이 울고 있나요? 오, 닭이 울리는 쪽이에요. 예, 가택길, 예. 아니, 이게 동네가 졸라 커서 내가 어떻게 맞은 건 딱 쉽지 않다니까. 어디다. 어? 소리 들린다. 선생님! 여기입니다! 여기요! 여기야!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, 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예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. 맛있으세요. 예. 들어가세요. 예. 파츠 준 게 우랑 리얼 후라이드 치킨이랑 요즘 이렇게 주네. 겉보리 소금? 하바네로 소스 그리고 펩시 그리고 치즈볼. 오케이, 자 일단 하나씩 까보죠. 교촌 신메뉴는 기대해 볼만하지. 솔직히 교촌이 여러분들 메이저가 아닌 상태에서 진짜 맛으로만 올라온 유일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짜 맛으로. 아, 야, 잠깐만, 색깔은 떼거든요 진짜. 아, 나 확실히 교촌은 사이즈는 확실히 사이즈는 큰 닭을 안 써. 원래 삼계탕도 여러분 맛있는 닭은 원래 닭 사이즈는 작긴 한데 얘는 컨셉인지 뭔지 모르는데 큰 닭을 쓸 생각이 없나 보네. 나 냄새부터 맡아볼게요. 원래 후라이드 하면은 BBQ가 거의 원톱인데. 아, 잠깐만, 냄새. 어, 새로운 스타일이야. 기본 교촌이랑은 약간 좀 틀린, 약간 좀 새로운 스타일. 난 다리 하나부터 먹고 시작할게요. 자, 세 개만. 형 한마디에 후라이드 제왕자가 갈려 신중히 평가했죠. 잔소리 그만해봐. 나 진짜 집중 중이야. 아, 얘네가 신메뉴를 좀 많이 안 내놓잖아. 신메뉴를 많이 안 내놓는데 한두 개만 더 먹어볼게요. 어디를 먹어봐야 되나? 갈비살 좀 먹어볼게요. 여기도 약간 부드럽지. 찌찌살이네. 교촌에서 원래 찌찌살 안 쓰는데 들어가 있네. 와, 아직 난감하네. 아직 난감해. 찌찌살이 들어있네. 하나 큰 거 하나, 두 개, 세 개. 이 부분 아시죠 여러분들? 갈비뼈 뼈 있어가지고 그 등쪽 부분 거기 살살살 있는데 살짝인데 맛있잖아. 이 부분. 아까 닭 다리서 보셨겠지만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런데 튀김옷이 확실히 독특해. 이런 류의 튀김옷은 솔직히 보기가 좀 힘들어요. 처음 봐. 확실히 신메뉴를 처음 교촌이 뭐 하나 할 때 좀 제대로 하잖아. 소이 살살 나올 때도 그랬고 허리콤보 당연히 뭐 역대급 대작이고. 굳이 튀김옷 따지면은 약간 시장통닭류? 식감 좋아. 아, 일단 흔에는 뭐 먹자마자 막 뭐 그럴만한 건 아닌데 이미 상타긴 하다. 근데 이런 스타일류는 원래 소금이에요. 진짜 질 좋은 후라이드는 원래 소금 찍어 족쳐야 돼요. 겉보리 소금. 뭐 이거 독특하네 색깔이. 요즘 다 허브 거스네. 기본 소스가 좀 많이 중요하긴 한데 새가 보여?
약간 녹색? 야, 소스도 소스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본이 어느 정도 좀 맛있어야 좀 뭐가 되긴 하는데. 가바네로 소스는 그냥 고추 마요네즈 소스네요. 뜯자마자 딱 절반 먹었거든. 아 근데 튀김옷 독특하다. 뭐 허니콤보랑 소이살살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튀김옷이 아니라 아, 독특해.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. 독특해. 이거는 지금 한 번만 먹어가지고는 막 확 최고네 아니네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튀김옷이 그냥 독특하네. 아 확실한 건 내가 이거 뭐 맛있고 맛없다는 딱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아 시켜 먹으면 절대 후회할 맛은 아니야. 후회할 만한 맛은 아니야 절대로. 근데 뭐 교촌 허니콤보의 감동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퐁듀치즈? 이건 또 뭐야? 이건 그거네. 이거 찍어 먹게 생긴 그 치즈 뭔가 빵 찍어먹게 생기는 거 있잖아. 가끔 보면은 치즈볼은 취향에 맞게 먹으면 좋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치즈볼은 이제 모짜렐라 들어있는 거 쭉 늘어지는 거 있잖아. 그게 제일 나은 거 같긴 한데 이것도 취향 타긴 하겠지. 근데 고소하긴 하다. 느끼하고 좀 고소하긴 하다. 형 결론은 시켜먹을만 하단 거지. 내가 전적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민감하긴 한데 억으로 졸라 끓어가지고 막 맛없는데 막 관심 받는 그런 메뉴가 아니라 작정하고 만들었네. 아 치즈크림 뭐 존나 느끼했다. 의도한 걸지도 몰라. 이게 원래 자체가 밀가루 튀긴 거에서 기름도 존나 많잖아. 근데 여기다 퐁듀치즈까지. 이 퐁듀치즈는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그 애슐리라든지 빕스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데 가서 빵 찍어 먹으라고 줄 때 진짜 존나 극강의 느끼함을 위해서 주는 크림이거든요. 근데 이걸 이 튀김볼이랑 같이 튀김볼이랑 콜라가 아니야. 무슨 볼이지? 이거 뭐 시루떡 인절미에 이거 뭐 동치미 맛있는 맛이구만. 동서양의 화합이라고 할까? 아니 마지막 최종 정리예요. 솔직히 말해서 야 프라이드가 뭐 맛있어 봤자죠. 솔직히 재료에 신선한 맛발 아니냐 솔직히 프라이드. 근데 거기서 진짜 기교 부려봤자 뭐겠냐. 튀김옷이잖아. 교촌이 그걸 놓치진 않네 확실히. 독특해.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처음 먹어보는 튀김옷.